맛있는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 같아서 죽을 것만 같고 자살할 것만 같고. 사장님 우리 좀 와봐. 인생이 밑바닥에서 앉아 허덕이는구나.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인생의 화려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부부의 짜릿한 역전, 그 결과는? 1년에 8억! 8억! 어휴. 인생 역전 희망을 쏟아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곳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이는 한식당. 와, 볼이 미어져라. 뭘 저리도 맛있게 드시는 거죠? 족발인데요. 이 집 족발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도 일단 냄새 안 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다 할까? 고소하고 달콤하고 쫄깃쫄깃까지 하다는 이 족발. 와, 저 윤기 좀 봐. 미끄러지겠어 그냥. 한편 족발이 가는 곳에 절대 빠질 수 없다. 족발의 숙명적 라이벌 보쌈. 아, 살아있네. 보쌈도 하세요? 보쌈 나왔습니다. 야들야들한 고기와 새콤달콤한 보쌈 김치와의 찰떡궁합. 그 맛의 조화는 어떤가요? 춤을 추지? 어디서요? 입에서. 아, 춤이 또 비싼 게 그냥 딱딱한 감을 잡으려고. 손님들의 발문을 막히게 하는 보쌈과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족발로 연 매출 8억. 와, 그럼 하루에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하루에 잘 보면은 2-300 벌죠. 어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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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한 달에 1억 가까이도 버신다. 족발과 보쌈 맛에 반한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식당. 와, 여기 족발 고수나셨네. 제대로 자실 줄 아시는데요. 아우, 저는 여기 엄청 오래됐어요. 한 2-3년 됐어요. 일단 이제 한 10년 이상 됐는데 아주 음식이 한결같고 이 값이 아마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 값이. 맛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쫄깃한 고기 맛도 그렇고. 인생 역전 첫 번째 발판, 외고집.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인적조차 드문 새벽. 산지에서 올라온 재료를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장님. 늘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한다는데요. 한 20년 이상 돼요. 제가 저 거래한 제가 여기. 이 사장님께서는 직접 이제 산지에서 수집해 가지고 모아서 제가 하라는데 잘 가져옵니다. 제 마음이 아주 듭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산지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고른 음식 재료. 이렇게 선택한 재료는 아무리 값이 올라도 절대 바꾸지 않았는데요. 재료를 늘 한 사람한테 한결같이 썼으니까 음식 맛도 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똑같은 음식을 대접할 수가 있죠. 고소한 맛을 더하는 땅콩에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들어가는 족발 육수. 하지만 족발의 깊은 맛을 내는 육수의 비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한 20년 정도 보관된 그런 족발의 진액이죠. 매일매일 양념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진한 액체가 한데 중화돼가지고 그래 거기서 어우러진 맛이 계속 보관되죠. 거기서 족발의 진한 맛이 오르는 거예요. 20년간 변하지 않는 맛. 지나온 세월만큼 깊고 진해진 육수에 큼지막한 족발을 넣고 4시간가량 푹 삶아줍니다. 족발은 불 조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 광구 씨는 꼬박 그 곁을 지키며 만듭니다. 한편 아내 말람 씨의 담당은 보쌈입니다. 잘 익은 보쌈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썰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잘 썰어진 것 같아. 이거 내가 좋아하잖아. 맛있다. 고드라운 식감이 일품인 보쌈은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는데 연 매출 8억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보세요. 보쌈과 족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남편의 안정된 사업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는 부부. 성냥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팔고 주로 광고 성냥을 그렇죠. 위주로 해서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냥 산업이 많이 호황기였죠.